사골 너무 좋죠. 아, 그래요. 자, 대한민국 방송요석상 최초 꽃받침 인터뷰 출발합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냐 각하냐? 대통령 각하입니다. 아, 대통령 각하냐? 한박도는 북한 땅이다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근데 왜 북한이 거기다가 시설을 하죠? 군사시설을? 예. 정기협정상으로는 북한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 국방부 장관도 한번 하셔야죠. 제가 장관한 것들은 우리 당이 빨리 주권, 정권을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경북대학교 또 박사학위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 오래 다녔어요. 예. 86년에 입학해서 93년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논문이 자꾸 빠꾸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정이 뭘 자꾸 아픈데 이야기예요. 우리... 네, 꽃받침 인터뷰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인터뷰는 요 각각 3개씩 뽑아서 질문에 예. 대답을 주십니다. 국회의원이 말하는 국회의원의 장단점.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회의원의 장점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행정부의 잘잘못에 대해서 큰 소리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부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따질 수 있는 그런 네. 권한이 있는 것이 장점 같아요. 단점은 밖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이 큰 권한을 가진 건데 개별 국회의원들은 그 권한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 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권한이 크지 않은 것 같고 또는 정당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당론과 개인의 소신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에 참 어려운 그런 예.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회의원 또 완전 자유롭지 않다. 그 예. 당의 당론에 좀 이렇게 의해서 자기 소신이 조금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될 때 그때 좀 어렵다. 아, 예. 다른 의원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예.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토론을 즐기는 편인가요? 말 잘하는 노하우. 요즘 방송국에 보니까 뭐 YTN, 뭐 KBS, 뭐 의원님 얼굴이 너무 자주 비치더라고요. 토론을 예.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토론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진정성을 담아서 좀 그래도 격조를 유지하는 그런 토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화 구성작가 역할을 2년 반간 그 했습니다. 역사와 국방과 외교, 통일에 관한 얘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이런 구성작가 역할을 해서 아마 토론할 때 그런 거는 좀 도움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를 좀 풍선에 담는 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예. 책도 두 권 냈습니다. 나중에 좀 사서 보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통합신공항 문제네요. 그죠? 지역 현안 통합신공항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국방부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서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민군 복합공항이 되죠. 저는 절대적으로 국방부 차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군 통합공항이 이전되어야 된다 입장인데 특히 그 동천 현장에 가보면은 전투기 소음 때문에 곳에서 살기도 힘들어요. 예. 빨리 이전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와서 지역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통합신공항은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에 대한 제 입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작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 그 지금 두 개 지역은 최종 후보 지역을 정해졌는데 의성 비안하고 소보 지역하고 분위 후보 지역 두 지역 중에 주민투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주민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오늘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투표 방법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되는 방식대로 투표하도록 내부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연내에 어떻게든 그 후보지를,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예. 제가 국방부 장차관이 상당한 얘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곧 잘, 예정도 잘 진행될 예. 것으로 또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방부 차관까지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예.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 86년 헌법 체제 이후로 국공무원이나 장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사람이 최초로 차관이 되었습니다. 52세에 되어서 31개월 정도 이렇게 길이 긴 시간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안보 분야에 자문을 좀 했습니다만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 차관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이게 웬 떡이냐 이래 됐겠네요.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좀 담담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없고 그래서 진짜 차관 재직 기간은 제한테는 굉장히 저를 또 단련시킨 기간이었고 보람 있었고 그렇습니다. 차관할 때 했는 일 중에 제일 보람 있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이렇게 분쟁이 붙었어요. 2,600억 정도 지재금 분쟁이 붙어서 제가 그걸 맡아서 완벽한 승리를 끌어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 군기를 잡았다 해서 1페니도 줄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고집하면은 다 철수시키고 오라클로 바꾸겠다. 예. 배심으로 해서 그걸 완전히 두 손 들게 했던 것이 제일 기억이 나고 그것이 졌다면 우리 민간 분야 컴퓨터까지 지적까지 다 해던데요. 그래서 그거 했던 거하고 문재인의 대북 정책 큰 잘못 두 가지 한번 지적해 주시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북한을 다루고 있다. 그것이 큰 화다에 지나요. 첫째는 북한 김정은을 맹신하는 그런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 김정은의 눈빛과 김정은의 말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예. 김정은이 항상 북한이 핵을 갖지 않는 것은 선대의 유언이다. 선대란 김일성, 김정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80년도 10월 달에 그 김일성이 애매하게 핵을 갖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그 약속 지키려 한다 이렇게 해서 핵을 안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 80% 이상이 여론조사하면 김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만 김정은이 핵을 안 가질 거라 믿는 거 이 믿음이 무진장 잘못됐다.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북한을 잘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북한 눈치 보기 논리예요. 예. 맹신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북한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북한을 너무 믿고 설상가상이네요. 눈치 보는 거기 때문에 북한을 전체적으로 잘못 다루고 있다. 예. 북한을 잘못 다루니까 북한이 우리 위협이거든요. 위협의 크기가 위협의 근원을 잘못 다루니까 안보 또 대북 정책, 국방 정책 모두가 흔들려요. 북한이 미사일 쏘가 안보 유엔 제재도 위반하고 전 국민이 북한을 규탄하고 있는데 우리도 숨어서 좀 미사일 실험하고 있다. 미사일 실험은 자랑도 한 적 없잖아요. 예. F-35 전투기 도입해 놓고 이거 도입 전력화 세리머니 식을 지난해 올해 전반기 한 낙교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예. 이거 북한 눈치 보기 아닙니까? 네. 이게 북한을 너무 믿고 북한을 눈치 보고 이것이 안보정책, 대북정책, 국방정책, 통일정책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이제는 안보정책이에요. 예. 한 가지를 해도 위험한데 두 가지를 다 하니까 나라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믿고 눈치 보고 이거 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 아무튼 올바른 지적 같습니다.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될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예, 예. 내가 너무 동정인 거 아닌가요? 자, 우리 마지막 파란 종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또 의원님이 또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또 소문이 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들었어요? 소문 나. 자장. 여의도만 소문 난 줄 알았는데 매일신문까지 소문이 났어. 대구 경북 따라야죠. 그렇죠. 아,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의원도 다 일을 잘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조금 다른 의원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23년간 연구기관에 있었고 또 국방부 차관을 했는데 이 전문 분야하고 상임위원회가 딱 맞추었어요. 그래서 일하니까 남보다는 전문성이 잘 활용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게 뭐 국방위원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갔으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국방위원회에 있으니까
자기 전문 지식을 잘 활용했다는 이런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데 초선 의원이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간사를 맡겨주니까 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우리 당에서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대학생 입법 보좌관은 제가 지역에 있는 고향 후배들한테 이런 브릿지 교량 역할을 좀 하고 싶었고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그 대학생들 중에 수업이 안 하는 학기 있잖아요. 예. 또 방학이라 이럴 때 국회에 이렇게 와서 경험을 쌓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고 이런 일들을 구미 출신으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상대로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예. 본인들이 굉장히 좀 보람있게 생각을 해요. 보람있게 생각하고 지난해 여름에는 그 사람들 브라보 콘, 브라보 예.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센 거죠. 콘은 컨저버티비스, 보수주의자. 예. 보수가 잘한다, 최고다. 이걸 새로 만들어 보려고 브라보 콘. 12시에 만나요. 예, 있죠. 예. 12가지 보수 신념을 만들었는데 그 신념 만드는데 우리 대학생 보좌관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토론에 가서. 아주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그 학생들에게 예. 이렇게 국회 하는 일을 소개하고 또 실질 도움도 받고 젊은 학생들과 또 커뮤니케이션들의 소통도 하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저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오늘 세 가지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의원님과 함께 또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사격 잘하십니까? 잘합니다. 예, 사격하러 출발! 출발! 자, 오늘 우리 저 국방에서 맹활약 중인 백승주 의원님과 사격했는데 오늘 잘 쏘셨습니까? 아니 진짜 올림픽 사격 경기보다 더 긴장됐어요. 제가 밑바닥을 깔았습니다. 35점이 뭡니까 도대체? 59점 금메달입니다. 50점입니다. 100! 백만 송이 시들지 않는 장미를 드리겠습니다. 아. 스! 승리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주!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매일신문 시청자님들께 드립니다. 와, 야, 우리 TV 매일신문 그 시청자분들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격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셋,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둘, 둘, 셋, 넷, 35점, 1, 둘, 셋, 둘, 둘, 셋. 공기가 빠졌다! 일반 집중! 아유, 힘들어. 우와. 주차장 열 바퀴 다 돌았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사격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됐어?